처음에 말리면서부터 이제 스타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머리를 말리고 다시 넘겨서 옆으로도 말리고 가르마 타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가르마를 그냥 툭툭 나눠봅니다. 툭툭 이렇게 조금씩 이런 느낌으로 이 앞머리를 그냥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핀 같은 걸로 툭 뽑고 이렇게 손에 감으시면 돼요. 이렇게 드라이로 이제 이 부분에 그냥 열을 주는 거예요. 하고 이제 머리를 딱 풀으면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컬의 연출을 조금 해놓으면 지금만 봐도 이렇게 느낌이 너무 예쁘죠. 머리 결들을 어떻게 살려서 자연스럽게 묶을 것인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스프레이를 이용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씩 들어요. 스프레이 그 안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감이 바로 살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져갑니다. 힘 빼고. 자. 포인트가 이제 이 옆라인, 이 옆라인 옆 볼륨을 살짝씩만 빼주면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뒤통수.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살짝 이렇게 끄집어줍니다. 뭔가 쳤을 때 얼굴에 쫙 달라붙게 이렇게 많은 머리를 빼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토닥토닥. 토닥토닥이 진짜 자연스러운 머리 최고거든요. 톡톡톡톡톡. 해서 이렇게